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몰래. 하나님 몰래. 그냥 지은 죄들, 교만한 것들, 거만한 것들, 자만한 것들, 오만한 것들, 다 하나님이 그대로 속칭내 그랬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안 갚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 안 갚음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공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몇 년 전에는 초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개척교회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런 걸 보시니까 시원하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도 한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힌 일들을 예, 그 죄값이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그래. 악행이란 게요. 나 옛날에 영성을 연구하고 거장들을 바라보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눈만 뜨면 회개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29살 청년 로버트 맥체인 데이비드 브랜드가 29살에 죽었는데 이 죽는 순간까지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예수에 미쳤고 말씀에 미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로버트 맥체인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고 연구해서 오늘 맥체인 성경 연구표까지 만들었던 사람인데 죄를 회개하며 밤낮으로 울고 밤낮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며 살아간 모습 보고 야 이게 뭔 죄를 이렇게 많이 범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밤낮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교만함과 방자함으로 몰래 죄를 짓고 거역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이 악행에 대해서 회개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스려서 이렇게 목숨을 건져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학문을 통해서 신학을 뒷받침하게 하고 종회를 바로 세우고 종회의 불법을 정리하는데 힘을 모아서 법학을 하게 한 참 이 법학하게 한 거 하나님의 기적이죠 기적 아직도 법학 과목도 몰라요 나는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을 순간마다 느껴요 글쓰다 못하면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글쓰다 막히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떠오르게 하고 글을 써나가게 하고 문장을 만들어가게 하고 글 형태 순서를 조직하게 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내 생일을 마친 날까지 내가 그 글에다가 쓴 대로 사건 목자의 고백이라는 이 고백을 언젠가 써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안 갚음 옛날에는 하나님 정말 이러니까 시원합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 소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는 소리죠 교만한 소리고 무지한 소리죠 하나님 반드시 안 갚음을 하신다 여러분의 소행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행실 몰래 지은 죄들, 부모 몰래, 자식 몰래, 친구 몰래, 이웃 몰래, 하나님 몰래 지은 죄에 대한 안갚음을 반드시 하신다. 내가 체험했고 이게 성경이야. 다이 보세요. 그렇게 안갚음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 그 영성을 흔들림 없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니까 그를 높여주시고 영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갚음을 당해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며 평생 그렇게 반질반질 살았더니 하나님이 안 갚음을 하시는데 자식들한테 속인다고 평생 130살이로 내 나이 130에 이르나 허망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바로 앞에 고백하자. 그런데 놀라운 건 안 갚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주와 진노와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로 구속사의 조상이 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런 놀라운 시를 쓰게 하셔서 그걸 볼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런데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평생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숨겨있다고 할 정도로 제자들 다 그렇죠. 그런 안 갚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공인데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래 쓰임 받았어. 나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안 갚음 온 세계 자체가 안 갚음이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안 갚음 속에는 반드시 자비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에 자비 가운데서 제가 지금 그 법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사명 가지고 밤낮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지금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 갚음에는 공의가 있다. 이걸 기억하고 이게 영성이야.